유명 기업에서 여성들이 지금 크게 좋은 자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자 여성들이 만든 좀 어떤 그런 온화한 프로그램, 적절한 조금의 진보도 그죠? 피어스, 백래시, 호된 어떤 방들 어떤 분야에서요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메르켈의 크리스찬 디모크라시 파티의 한 당원이고 최근에 마들 애니멀이라는 책을 쓴 책인데요. 그 총리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보수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거예요. 메르켈이 컨서버티브 밸류를 저버리는 거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내 의견에는요. 내 의견에는 거의 공산주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녀가 그죠. GDR 2.0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다. 그 레퍼런스는요. 전에 어떤 서독의 공산주의 것이었다는 거죠. 젊은 데모크래틱 리퍼블릭으로 알려져 있는 예. 한때 이제 그 동독이 젊은 데모크래틱 리퍼블릭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죠? 나도 그 파티의 주류였습니다. 있습니다. 나 이제는 그러나 오른쪽 것으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녀의 전에 그 당의 동료들도 몇몇이가 far right 아주 극우로 defected 했다는 거죠. 전향했다는 겁니다. 네, 옮겨졌다는 거죠. 도망갔다 defected 저리 갔다는 거죠. 그 선거 포스터가 비키니 입고 있는 여자를 보여주고 아주 우리의 몸빼 같은 그런 거 입고 있는 거 또는 아미 임신해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mint라는 것은 주저하다는 듯이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 gender hype나 gender one 같은 거 그죠? 어떤 gender madness라는 거죠. 그게 circulating 되고 있습니다. 그죠? gender study에 대해서 유명한 그런 교수님들이 그죠? personal protection 개인적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예, 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걱정하게 했다는 거죠. 이 전투가 아직 이기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프로그레스가 훨씬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이 나라에서 아주 깨어지기 쉽다, 훨씬 깨어지기 쉽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독일은 어떤 여성주의자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 보케이션을 직업학교, 뭐 취미학교는 그 직업을 개발해 취미나 이런 걸 개발해서 직업에 연결되는 그런 학교, 이 연습공들이 견습생들이 변화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말했는데요, 그들은 parental leave를 부모의 parental leave를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몇몇은 그랬다.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그들이 successful 커리어를 가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죠? 그러나 아무도 자기 그들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지는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급진적입니다. 그것은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라고 어린 여자가 말했는데요. 그들의 선생님인 이분이 말했는데 그 용어는 여전히 예, conjure up 어떤 캐리커처 레즈비언 모터사이클 기어를 타고 있는 훨씬 아주 화가 나 있고 남자를 시도하는 어떤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레즈비언의 모습을 conjure 생각하게 추측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왜 메르켈이 그죠? 거부해 왔는지 어떤 클레이 주장하는 걸 거부했는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녀 자신에 대해서 그 라벨에 대해서. 그러나 몇몇 썸 영 우먼은 굉장히 해 주길 바랬다는 거죠. 예. 어떤 대중들의 의견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쓴 나머지 메르켈이 왜 그녀 자신에 대해서 그 라벨이라고 그는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요. 왜 그녀가 보지 못할까요? 그죠? 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녀가 왜, 그죠? 왜,
만들지 못할까요? 기본적인 어떤 진술을 왜 젠더 에퀄러티에 대해서 왜 펀더멘탈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지 못할까라고 이 사람이 칼럼니스트가 스피길지 칼럼니스트가 말했다는 거. 메르켈은 피합니다. 전체적인 토픽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열면 그녀가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뭐를요? 얼마나 그것이 여전히 아직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르켈이 그것을 긁어부스러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메르켈이 긁어부스러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네. 이 기사는 이제 독일에서는 지금 최고의 권력의 여성이 있잖아요. 메르켈 총리. 그렇지만 여성이 최고의 권력이 있고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정작 독일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일하는 여성도 환영받지 못하고 뭔가 어떤 성적인 인식적인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를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올렸습니다. 네, 상당히 한번 좀 읽어볼 만한 그런 기사 같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